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책임을 묻다 공동 저자 중에 한 명인 건우아빠 김광배입니다. 열 번째 4월 16일이 지났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들에겐 가장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304명, 250명의 우리 단원고 아이들. 그리고 건우, 준영이, 호성이. 이 아이들의 얼굴, 목소리, 그런 기억들이 잊혀지고 지워질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책 프롤로그, 책임을 묻다 프롤로그에는 저희가 희생자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야 할지, 어떻게 남겨야 할지 많이 아파했고 고민했던 그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덟 분 공동 저자의 마음으로 제가 몇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은 대다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04명이 죽었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책임자들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지, 피해자들과 국민은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물었는데, 왜 검찰과 사법부는 불기소와 무죄 판결로 정부의 책임을 묻어버리는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조사와 수사, 사법 체계만으로는 대형 참사의 정부 책임을 묻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조위와 사참위 보고서들도 읽었습니다. 두 조사기구는 모두 세월호 침몰원인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다수 언론과 정치인들은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된 이유보다 세월호 선체가 침몰한 원인에 더 집중했습니다. 어렵게 밝혀낸 수많은 조사 성과들은 외면하고, 진상규명은 유가족들의 떼쓰기 요구였을 뿐이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동안 밝혀진 것들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우리가 직접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0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국가의 구조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공포와 절망 속에서 외쳤을 질문에 우리는 반드시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걷던 복도와 계단, 아이가 앉아있던 로비, 아이가 누워있던 방, 아이가 드나들던 매점에 있던 자리에서 그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출입구까지 몇 걸음이면 갈수 있었을지 수십 번 자세를 바꿔 걸음수를 세었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시간대별 세월호의 기울기 각도와 침수 시각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밝혀진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다시 엮었습니다. 지난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승객들을 모두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너무 많았고, 살릴 수 있었던 시간도 비쩍 길었다는 것. 그 사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리하느라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우리는 또 하나의 큰 아픔, 큰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았습니다.
지난 5월 2일 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또 거부권으로 가로막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최후가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진실을 감추는 자들이 침몰할 뿐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이고 마지막 한 조각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묻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간 피해자들 곁에서 함께 진상규명을 외쳐주셨던 수많은 국민들 덕분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10년 책임을 묻다 출판 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주신 박유진 서울시의원님과 그다음 자주민주통화통일 민족위원회 분들, 촛불행동, 그리고 9플러스 이재교 대표님, 그리고 이 시간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건우, 준영이, 호성이, 이 녀석들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대신해서 녀석들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기억은 책임과 약속의 다짐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